이번 회의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업자가 밝힌 투자 금액만 6조 원이 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난개발과 특혜 논란 속에서도 행정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통과하고 이제 제주도의 동의 절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350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전격적으로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안건 상정을 보류하게 된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19대 대선 국면이었는데 참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 350회 임시회 끝나고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350회 임시회 사실 바쁘게 끝난 후에 사실 그 이후의 임시회는 뭐 바른정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선거운동 그리고 또 5월달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버이날 그 관련 그 여러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행사장에 또 참석과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교감을 이루면서 아마 다른 임시회보다 바쁘게 지냈던 임시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350회 임시회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닌 게 있습니다. 바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문제인데요. 그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상정 보류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예, 사실 뭐 여러분 도민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어떤 중국 자본의 그 제주시는 그 제주시 오라이동 산 56-2 일대 9341평방미터 그 부지에 2021년까지 6조 2,8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아마 개발 사업을 그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단일 그 개발 사업으로서는 제주역대 최대 어떤 투자 규모이고 그리고 또 그 개발 예정지는 그 제주시의 중산간 지역인 그 한라산 그 국립공원 바로 밑에 해발 그 350m에서 580m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그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이 영향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뭐 지역 경제 단체라든가 어떤 시민 단체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찬반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을 사실 제시하고 있어서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뭐 지역 경제 단체 그리고 또 시민 단체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어떤 다양한 어떤 의견을 그 수렴한 후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정을 사실 보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요 사안을 가지고는 도민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워낙 팽팽하잖아요. 네네. 뭐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래도 좀 숨 고르게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좀 청취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뭐 도민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제주도에서 동의안을 도의회 제출된 이후에 어떤 그 찬반 그 단체에서 어떤 서로 기자회견을 갖고 뭐 통과시켜야 된다 아니면 또 부결시켜야 된다는 굉장히 그 많은 압박을 사실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또 쫓기다 보기든 부실하게 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와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토론회를 5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최될 그런 예정이고 어떤 도민의 의견 그 수렴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상정 보류를 하게 된 이유야 상당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뭐 한 이유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달 5일이죠. 현장 방문을 갔다 온 후에 전격적으로 상정 보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뭐 어쨌든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가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예, 우리 이원의 동의위원들이 가서 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주 오라관광단지는 뭐 사실 그 1999년도 그 최초의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부지 사업을 또 조성돼 있고 그리고 또 기합세 또 선문화 축제에도 현장에 또 이뤄진 그 사업 부지가 어떤 기존과 어떤 그 부지 내의 어떤 지형이 어떤 식생이 많이 좀 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11지 오름
하고 그리고 하천 주변 지역에는 대부분이 자연이 많이 그 손상이 돼서 어떤 인공화된 그런 현상을 또 예,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그런 또 그 개발되는 그런 그 현 지형의 숙박 시설이 2,300실 그리고 콘도가 1,270실로 그 계획되고 있는데 사실 총 그 3,570실로 제도의 어떤 최대 그 규모이고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개발 그 도민사회에서 그 개발 면적이 마라도에서 10배로 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환경 영향 평가가 최소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구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또 예, 한라산 그 국립공원 그 경계와 연접하고 있어서 선택 그 환경 지역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경과 보정 1등급의 오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한조 오름이라고 열한조 오름을 비롯해서 지하수 자원 그 보전지구 1, 2등급 그리고 생태계 보전지역 2등급 등 보전지구 그 비율이 높아서 환경적 어떤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열한조 오름 중심으로 생태계 연결성을 또 유지하고 그리고 지하수 자원 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하수 자원 보전 1등급 하천 지변 주변을 면적인 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오름 주변의 그 생태계 연결을 위하여 오름 북측에 지하수 자원 보전 지급 1등급 지역 사이에 부지 시설을 일부 또 재척을 해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어떤 오름 주변 생태계의 어떤 연결 해전이 최소화가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을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의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 갔다 온 위원장님께서도 그 보도자를 내면서 여러 가지 검토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 아까 뭐 사실 많은 것들을 좀 언급하긴 했지만 그 외에 또 뭐 다른 문제점도 좀 있을까요? 네, 뭐 대충적으로 뭐 지금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환경 문제면 환경적 그 문제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라산 공원 바로 밑에가 대규모 규모 개발로 인한 어떤 생태적 파괴라든가 환경 파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되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상정 부결시켜야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그쪽에 이제 하루에 3,650톤의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그 하류 지역의 어떤 지하수라든가 용천수가 고갈될 우려성이 좀 있다라는 걱정하는 걱정 좀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해재해 어떤 측면으로서 봤을 경우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하류 지역에 집중 호우시에서는 그 홍수 어떤 유발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좀 그 이유는 뭐냐면 곧 그 생명과의 어떤 직결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대해서 적절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일단 어쨌든 이 오라단지 사업 자체가 그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실 그 자금이 조세 피난처에 소위 말하는 검은 돈이라는 의혹 제기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 상정 보류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건가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기자도 이번 그 도정 그 질문에서 동의원들의 그 질문에 동의안이 그 처리된 후에 어떤 사업자의 어떤 본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면이라는 어떤 단서를 그 달긴 했지만 실적으로 자본대에서 그 검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도의회가 동의안의 어떤 그 처리 여부를 그 결정하기 전에 자본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의 어떤 그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어떤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의안이 처리가 되게 되면 도의회의 어떤 역할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검증이 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이 저희들의 어떤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이 오라당단지가 개발이 완성이 되면 한 상주 인구 한 6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뭐 이 부분은 노영동 인구 전체 인구보다 좀 많은 규모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뭐
또다시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있는지. 네, 사실 아까 뭐 이 사실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개발 지구 돼 있는 그 지역 그 오라 공간 단지가 상지 인구가 6만 명이 그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하수도, 그리고 또 하수도가 인프라가 갖춰져, 쉽게 말하면 자치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구성이 돼야만이 어떤 그 사업성이 좀 그 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 도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도도 하수종물 차량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하수도 문제라든가 상도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오수처리 발생량이 하루에 4,034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수처리가 적절히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중산간 지역에 어떤 지하수 오염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중수도 문제도 면밀히 또 검토가 좀 되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개발 예정지는 제도가 제주 시내가 한눈에 지금 보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로 인해서 어떤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이 그 면밀히 좀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위원장님도 어쨌든 직접 가보셔서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이곳 자체가 한 50% 정도는 좀 개발이 좀 이루어졌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훼손 될 만큼 됐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개발이 곧 환경 파괴다라는 식의 비판이 좀 사업자 측에서는 과도하다라고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가서 본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의 주장도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업자 측은 아마 시민단체에서 감사위원회 제기한 그 감사 요청 결과가 문제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쪽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단체 부분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령 그렇게 나오더라도 행정에서는 묻지마 식으로 어떤 그 허가를 내줘줘서는 안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환경 그 파괴를 어떤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그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도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상정을 보류한 건지 보류한 것이지 부결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보류를 하면서 5월 중에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뭐 토론회를 개최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 여부를,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좀 추진되겠냐? 뭐 사실 뭐 안건이 제출됐으니까 어쨌든 가부라든가 부기라든가 아마 결정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많아서 어떤 그 도의에서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앞전에도 얘기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그 토론을 그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 토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지하수 분야 전문가 단체 그리고 지역 경제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그래서 8분을 모셔서 어떤 전문가와 어떤 도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검토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351회 임시회 그 기간에 안건을 체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351회 어쨌든 다음 주면 이렇게 회기 시작될 건데 네. 아마 그 정도 기간에는 처리 상정해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네. 예. 뭐 우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또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또 마무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도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라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인 우리 제주도 도지사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뭐 최근에 그 사회에서 뭐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사실 갈등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6조 이상 되는 어떤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오라 관광단지 그 개발 사업은 사실 역사상 아마 제주도의 어떤 그 사업 중에서 그 가장 큰 사업으로서 어떤 일자리 창출도 그리고 또 제주 미래가 될 것이라는 어떤 주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그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서는 또 걱정되는 게 지하수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생태적인 거나 환경 파괴 문제와 청년과 공존이라는 어떤 제주 미래의 어떤 비전과는 잘 어울리지 않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자께서는 아마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우라강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6조 2,800억이라는 자금 조달이 사실 가능한지 철저한 어떤 그 검증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현명한 그 판단을 그 통해서 우라강지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알 거리를 충족시켜서 갈등 극복을 위한 계기가 되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라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 보류하게 된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 제주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논란들, 자칫 우라관광단지가 개발 지향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도민들의 심정을 우리 제주도의회가 잘 헤아려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도 도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만큼 최종 사업 파악을 할 때까지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